네, 홍재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게 바로 이 국제조세체계에 네.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네.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세금 문제다 보니 생소하신 그렇죠.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왜 지금 이 국제조세체계에 대해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네.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국제조세라는 말 자체도 일상생활에 듣기 힘들고요.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국제조세란 말을 별로 들을 일이 없습니다. 네. 왜 생각할 일이 없었냐면은 이게 20세기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예. 국제조세체계라는 게 거의 이제 불문율처럼 정해진 그런 원칙이고 다른 나라에서 벌더라도 본국에 세금을 낸다. 이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원칙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금 제도와 경제 현상이 괴리가 일어나면서 그 큰 변화가 우리는 소위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경제,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이 불과 20, 30년 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기업들 그때 조세 체계와는 맞지 않는 형태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급작스럽게 그 탄소를 배출량을 감축시켜야 되는 그런 노력들 특히 주요 글로벌 시장 중에 하나인 EU를 중심으로 이런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또 세금 제도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 거기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각국 사이에 이걸 협의를 하자 네. 이런 논의들이 2010년도 초반부터 있었는데 사실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게 쉽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이렇게 소극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등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국의 재정이 너무 모자라지고 있어요. 악화됐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세금을 걷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된 게 작년도, 그다음에 올 초 이런 상황이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걸 대충 요약을 해보면 이 네. OECD나 이 선진 국가들이 네. 이 국제 조세 체계를 이제 변화시키려고 한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세요. 이제 메가 트렌드 중에서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이런 전 세계 시총의 탑5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2010년도경부터 기업이 시총도 증가하고 예, 매출도 빨리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기업들은 주로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지적재산권, 네. 예, 데이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뭐 공장이라든지 뭐 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본사에서 개발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를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소유권을 주고받고 그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매출에 따른 비용이 구조가 연결이 되고 그에 따른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과세 대상 이익이 결국은 축소가 되고 그나마 과세 대상 이익마저도 소위 우리가 들어보는 버뮤다 이런 거 예. 조세 회피처 또 활용을 하고 와 똑똑하네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들 느끼지 못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세계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계화. 네. 세계화가 80년대, 90년대 막 추진되면서 뭘 했냐면은 세금을 낮추는 것. 아, 세계화를 네. 하려는데 세금이 네.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 네, 그러니까 열심히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자본을 많이 끌어들여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그러려면은 그 가운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세금을 줄여야 되는 거죠. 글로벌 평균 법인 세율이 80년대, 1980년대에 40% 정도였다면은 네. 지금 20% 중반으로 내려왔죠. 네. 와,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네. 서로 각국이 법인 세율을 더 낮추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 그래도 세원이 축소되는데 이런 디지털 경제 기업들이 매출을 일으키면서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되니까 재정이 줄어들어서 좀 힘든 측면. 네. 그 다음에 왜 돈은 여기서 버는데 세금은 안 낼까 하고 하는 배 아픈 측면 네.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됐고 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보다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네, 일어나고 네. 있어요. 시나리오보다 빨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대응하는 나라들은 이제 선진국들이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그린딜이 2019년도에 발표되고 거기서는 기존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목표를 1990년도 대비 2030년까지
55%까지 감축시키자. 야, 우리들 굉장히 조절해야 네. 되는. 그리고 2050년까지는 0으로 만들자. 제로. 탄소 제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동안 감축해왔던 탄소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탄소를 감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직접적인 규제라든가 네. 세금이라든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직접적인 시장 기반의 어떤 규제인 네.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탄소는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재정을 생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재정을 생각하는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EU에서 경제회복기금을 작년에 즉 7,500억 유로를 조정을 하자. 이번에는 역내에서 네. 차입금으로 조달을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법인세율 계속 내려왔다 말씀드렸죠. 재정이 기반이 약해 있어요.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월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네. 내가 내야 할 지출이 많아지면은 너무 부담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 탄소 보편세에 대해서 EU가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연구원님, 도대체 네.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이 세금을 좀 늘리려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세금을 늘리는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내던 세율을 더 높이는 방식. 그 다음에 기존에 내던 세금 말고 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방식. 두 가지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은 재정 문제. 디지털 세는 세원을 더 넓히자라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새로운 곳을 발굴해낸다. 네. 그렇군요.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먼저 디지털세의 내용을 먼저 좀 간단하게 네. 얘기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디지털세는 필러1과 필러2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네. 필러1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할권을 재배분하는 여기 내야 될 세금은 저기 낸다. 그런 세금의 이동입니다. 세금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부분은 기업의 글로벌 총 매출이 있고요. 네. 총 매출 중에서 비용을 뺀 이익만 따로 계산을 하는데 이익에 대해서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통상이익은 지금 OECD에서 우리 10%만 통상이익이라고 합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10%를 넘는 나머지 이익은 우리가 초과이익으로 봅시다. 초과이익이니까 여기다 네. 세금을 이제 여기서 내야 될 것 같은 같죠.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초과이익을 다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초과이익 중에서 20%나 30% 정도만 그것도 이제 합의를 해야 됩니다. 20%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네. 초과이익 중에서 20% 정도만 우리가 각 시장에서 기여하는 기여분으로 우리가 보고 이 매출의 비중에 따라서 안분을 해서 각 시장의 세율에 따라 법인세율을 부과합시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글로벌 총 매출을 100이라고 보고 네. 이 중에 이익률이 20%라 보겠습니다. 네. 통상 이익률 10%니까 이건 놔두고 나머지 이익률 10%에 대해서 네. 과세관할권 재배분 대상으로 보게 되면 은 네. 결국에는 2%죠. 2%에 대해서는 과세관할권을 나누겠다. 이렇게 되면 은 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제 쫙 나눠갔겠죠. 네. 각각에 대해서 법인세율 만약에 25%다. 그러면 은 2% 대해서 20%니까 약 0.5% 정도를 내야 되는 건데 더 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나라에서 내던 거를 빼서 이 나라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게 맞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의 이동이지 증가는 아니다. 그렇다면 네, 필러2는요? 네. 필러2는 이제 세금의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율이라고 해서 네이밍에서부터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네. 이익에 대한 법인세 시도세율이 지금 논의되는 세율은 15%인데요. 네. 그보다 적게 낼 경우에는 본국에 있는 과세당국이 그만큼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무리 조금 내도 어차피 낼 거 다 내야 되니까 해외에서 낼 거 다 내라. 하한선이 15%. 지금 이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과 유럽의 논의 과정에서 낮춰지고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낮춰질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탄소 국경 조정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탄소 국경 조정세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결국 나라에 내는 거니까 네. 국가에 내는 거니까 세금인데 네. 이거 준조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약간 준조세 성격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세금을 내게 되면은 약간 네. 관세 느낌이 나거든요.
수입품에 대해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데 세금으로 된다. 그러면은 수입 관세잖아요. 딱 관세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WTO가 나타납니다. 아, 나타나서 왜 지금 수입 관세 매기고 있는데 왜 또 매기지? 또 매기지? 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탈피해서 환경 문제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세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정해지면은 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되는 인증서를 따로 발급을 해서 유럽에서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이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할 때 그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해서 수입 단가를 올리는 결국은 이제 재정 수입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세율을 넣는 게 아니라 탄소배출권 가격이 연동시킨다. 그래서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재를 좀 회피한다. 피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야지 이 제도를 빨리 실행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탄소국경 조정세 도입이 또 지연될 가능성은 어떤가요? 이게 지금 합의가 완성된 게 아니고 합의가 진행 중인 제도 논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탄소국경 조정세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닌 건 아니고요. 탄소 배출량이 좀 많은 대신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산업들, 지금 전기, 철강, 알루미늄, 뭐 시멘트, 비료 이런 산업들만 1차적으로 대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을 EU로 많이 수출한 나라들이 어디냐? 인도,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반대 때문에 WTO 회의의 장벽을 넘기 힘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 그 반대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국경세를 내야 할 제품 대상을 스코프 1, 스코프 2로 나눠서 스코프 1이면 완제품의 생산에서 소요되는 탄소 배출량만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스코프 2는 거기 들어가는 중간재, 그다음에 그걸 만드는 데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까지도 포함하겠다는 게 스코프 2입니다. 근데 이번 법안에서 우리는 스코프 1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중국, 인도 입장에서는 탄소량이 많은 제품을 바로 EU로 수출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해서 조립을 합니다. 아, 그리고 완제품을? 완제품을 EU로 납품을 하면은 완제품을 만드는데 탄소 배출량은 얼마 안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약간 이제 피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세금 제도를 만들 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탄소량을 줄이겠다. 근데 이렇게 완화시킴으로써 사실은 제도는 좀 빨리 시행이 될 가능성이 여지가 있지만 효과는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부터 시행하겠다. 그 사이 기간 동안은 직접 과세하지 않고 그냥 탄소 배출량 정보만 보고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과도 기간을 또 두고 이런 식으로 좀 러시아, 중국, 인도의 반발을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가장 급한 게 재정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가장 급한 거군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EU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다 싸질러 놨거든요. 지금요, 돈을 많이 풀었죠. 풀었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유연하게 제도를 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디지털세보다는 쉽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필러1에서 과세관한권을 다시 배분해달라. 여기서는 딱히 반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한 세율, 이거는 아일랜드, 폴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경제 수준이 약간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낮은 세율이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인데. 당연하죠. EU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OECD나 이런 데서 합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합의한다고 세금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세금 제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세 법률주의, 법률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각국에. EU의 법률도 바꿔야 되고 미국의 법률도 바꿔야 됩니다. 큰일이죠. 미국도 공화당은 증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미국 기업의 세금을 높이는 것은 미국 기업이 투자를 더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줄이도록 하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도록 한다든지 결국에는 미국 기업의 고용력을 축소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공화당은 반대하죠. 이런 공화당 반대를 하게 되면은 미국 내 법률 통과가 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OECD 합의라는 것이 합의는 되었지만 법률이 바뀌지 않음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세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만약에 실제로 디지털세와 탄소 국경 조정세가 네. 도입이 된다면 네. 우리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증세죠. 디지털세 같은 경우에는 타깃 기업들이 거의 시장 지배 기업들입니다. 세금이 올라갈 때 이런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겠죠. 올려도 된다. 라고 하는 메커니즘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늘어나는 세금의 약 96% 정도는 소비자와 거래처에 전가될 거다. 그러면은 결국 누구 손해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도 네. 탑 티어 기업들한테 과세를 하지만 그 기업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밑에 있는 세컨 티어 기업 입장에서는 저기가 가격이 올리면은 우리도 좀 올려도 되겠네?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 기업은 몇 개 안 되지만은 네. 그 임팩트가 도미노처럼 너지스 커질 수 있다. 기업의 주가는 사실은 불확실성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건데 세금은 산식이 만들어지고 내야 할 금액이 계산이 되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야 할 금액을 내고 가격이 더 그만큼 더 받으면은 그 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별 손해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세금의 증가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가 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지를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오히려 그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아마존이나 뭐 우리 그래요. 쿠팡이나 우리 이런 디지털 기업들의 제품을 살 때 맞아요. 저렴하네? 너무 싸네. 예, 맞아요. 예. 그게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효용을 제공하지만 가격을 낮추는 디지털 디플레이션이라는 원리가 숨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디지털 디플레이션이 좀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기업들의 성장한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데 네. 이 부분이 타격을 혹시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은 있지 않을 것 같다. 탄소 국경 조정세 관련해서는 기본 골자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EU에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EU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겠다. 근데 그냥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부과하겠다 그러면은 반발을 하니까. 그럼요. 예. EU 밖에서 탄소 비용을 부과를 했다면은 네. 그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은 탄소 비용을 다 낸 건데 기업이 있는데 예. 또 탄소 비용을 부과하겠다 하면은 이중 부과가 되니까 지금 문제는 EU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런 탄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탄소 배출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탄소 비용을 유럽에다 내든 자국에다 내든 여기다 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각 국가들의 방향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이나 뭐 시멘트 제품에 네. 대해서 탄소 배출권을 하게 하면은 네. 그 기업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라는 논리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EU에다 낼 거 그냥 여기다 내세요. 예. 여기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좀 활성화시켜 드릴게요. 무상 할당해 드리는 거 97%를 무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네. 유럽 수준으로 절반 정도만 무상 드리고 나중에는 다 유상으로 사게 하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 나눠주는 시장이 아니라 직접 경매를 통해서 사야 하는 시장이에요. 사야 하니까. 예. 그런 시장이 이제 EU로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의 가격도 이제 올라가고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홍재근 연구원님과 함께 국제조세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투자 탐구 생활. 다음 주에 봬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